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8회죠? 제2과목입니다. 이제 수리학, 약정, 소방, 전기, 기출문제 해설 같이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시작이죠.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2% 원액 12리터를 사용해서 팽창률을 102대로 포를 방출할 때 방출된 포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 머릿속에 떠오셔야 되면 팽창비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자, 팽창비라는 것은 이제 포, 이제 수용액 최적분에 대한, 그 다음에 팽창된 이제 뭐에 포의 최적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본 것은 팽창된 포의 최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팽창비까지 있어요. 근데 자, 뭐가 없냐면 여기 있는 수용액 최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용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일단은 이제 약재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재량이라는 것은 자, 뭐에다가 포 수용액에다가 자, 뭘 곱한 것 같다? 약재의 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용액은 약재량 갖다 뭐로 농도로 나눠주시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재량이 지금 12리터가 주었고 이걸 모르고 이거는 자 2%니까 이제 숫자로 바꾸면은 0.02가 되겠죠? 이제 퍼센트를 숫자 바꾸면 그래서 수용액 관련해 가지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이제 나올 거고 그죠? 자 나온 값을 갖다가 요 대입해서 뭘 갖다 곱해주면은 팽창비를 곱해주면 요 문제는 이제 간략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상세한 거는 풀이 보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수용액 최적은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개념 때문에 나눠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600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방출된 포의 부피, 최적이라는 것은 요놈과 요거 곱해준 거다. 그러니까 100에다 600을 곱해주니까 6만이 나오고요. 요놈을 세제곱으로 바꾸면은 이제 1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60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갖다 외우는 게 좋다? 바로 이제 팽창비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에 요 약재량이 수용액에다가 약재 농도를 곱한 값이라는 거그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요 문제 쉽게 우리가 풀수 있는 겁니다. 자, 27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기체 상수의 근사값이 아닌 것은 그러면 기체 상수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럼 기체 상수 1번에 자, 줄로 표현할 때는 이제 뭐예요? 8.31 줄퍼몰 K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이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또 하나 같은 게 뭐예요? 바로 0.08이 그다음에 자 ATM 배기압에다가 그렇죠? 즉, 요 압력은 이제 뭐예요? 절대압이죠? 원래는 절대압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리터가 들어갑니다. 자퍼 그다음에 자 몰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온도인 K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은 게 뭐냐면은 숫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ATM에다가, 자,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세제곱미터 들어가죠? 자, 그리고 몰이 아니라 뭐, 킬로몰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K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단위를 다 알고 있느냐,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자,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놈은 맞는 거죠? 그죠? 두 개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거는 이제 단위를 한번 바꿔봐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3번 형태가 나오는지 갖다 보면 되는데 일단 82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리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1리터는 1000cc죠. 자, 1000cc고 그다음에 자, 1cc가 기본적으로 얼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아하, 1리터는 뭐랑 같다? 바로 10의 3승의 세제곱 센티미터랑 같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저 앞에 있는 이제 8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뭐로 나누면? 1000으로 나눠줘서 자, 뭐가 나오면? 여기는 0.08이가 나오면은 자, 2번도 맞는 그런 이제 표현식이 되겠죠. 자, 거기에 초점 맞추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이제 보면서 또 보겠어요. 설명을. 자, 일단은, 자, 2번을 갖다 단위 환산시켰더니, 자, 뭐가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왔죠? 0.082 리터 ATM, 자, 몰 K. 이렇게 나왔으니까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을 갖다 단위 갖다 바꿔보니까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여기가 지금 뭐야?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그러면 저 세제곱미터를 갖다가 이제 단위를 바꿔주는데, 일단 여기서 뭘로 갑니까? 10의 3승 리터로 바꾸고요. 10의 3승 리터.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딱 지워지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자, 바로 8.2 리터 ATM 몰 K. 이렇게 해서 자, 1 세제곱미터는 뭐니까? 자, 던리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구성돼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정해 보면은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 맞고 요거는 맞고 요거 맞으니까 자 요게 틀렸죠? 요건 얼마 나왔어요? 자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세제곱미터 갖다 계산하니까 자 요게 우리 쭉 변환시켜 보면은 자 얼마 나왔죠? 이렇게 8.2 리터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사실 얼마 나와야 돼? 0.082가 나와야 되니까 0.082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죠.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몇 번? 4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본 단위 변환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꼼꼼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세제곱미터는 뭐랑 같다? 1cc랑 같다. 그죠?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cc다. 자, 그럼 요거는 세제곱 센티미터랑 같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가 뭐예요? 1000리터다. 이제 1000리터. 그쵸? 그니까 요거 관련된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물질의 증발 전멸이 가장 작은 것은 뭐냐? 이렇게 맞는데, 자,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에서 물질의 증발 전멸이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자, 물입니다. 물. 물은 이제 얼마예요? 그램당 539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크죠? 그럼 여기서는 에틸알코올, 아세톤, 액화질소, 액화프로판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액화질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발 전멸은 뭡니까? 자, 물질이 증발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뭐하나 쉽게 증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증발점의 정의는 온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g의 액체를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을 증발잠열이라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화잠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물질의 증발잠열을 보니까 자, 물이 539고요.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이 204, 아세톤은 124.5, 에카프로파는 98, 벤젠이 94.3, 휘발유가 70.9, 액화질소가 47.8. 자, 요런 이제 수차를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증발 시의 잠열이 가장 작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게 온도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증발점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온도를 갖다 변화시켜서 자, 많은 열이 자, 필요하다. 즉,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기본적으로는 100도씨에서 자 100도씨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자 100도씨의 액체에서 100도씨의 자 증기 또는 기체 자 요거 대기에서 물이 얼마가 필요하다? 530가 필요한데 액화질소 같은 경우 얼마 있으면 돼요? 약 뭐 50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액체를 갖다 기체로 만들기가 액화질소가 훨씬 쉽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뭐 찍기성 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 29번입니다. 1000K에서 기체의 몰 연용량 해서 자 CP의 1000K 그 다음에 줄 자 퍼 몰 K 이게 가장 높은 물질에서 낮은 순으로 오른 것은 뭐냐? 즉 자 1몰당 1몰. 자, 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기체 갖고 있는 분자량하고 이 기체의 질량이 같을 때를 1몰로 정의합니다. 1몰로 정의한다. 자, 그 다음에 열용량이에요. 열용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온도를 갖다가 1도 또는 1K 자,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 열의 양을 갖다가 열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물질은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물 H2O 그리고 질소 그 다음에 헬륨 자 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 자 1번이 됐고요. 자 몰 연용량의 개념은
1몰당 물체 온도를 1도 또는 1K, 자, 절대 온도죠.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높은 거는 이산화탄소, 낮은 거는 헬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반복적인 것보다는 뭐 일회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